발근된 묘들은 지금 바로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밝은 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근이 나오면 아주 좋고요. 세근이 나오기 전에 경화가 돼버리면 요 세근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빨리 이식하고 있거든요. 이식할 때 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있는 삼행진흥원입니다. 오늘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됐는데 오늘 찍는 영상 주제는 그 삽목해서 이식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국을 그 화이트라이트인데 요번에 이제 2월 말에 그 이식하고 이제 터리묘를 화분에 심고 그 가지를 이제 강전정까지는 아니고 약전정 해줘가지고 그 위에 이제 상순들을 가지고 삽목을 했는데 삽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뿌리 발근이 완료돼가지고 지금 노제도 심고 지금 포토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128구 트레이를 썼고요. 지금 뭐 100% 다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뭐 확률적으로 잘 나온 판도 있고 좀 덜 나온 판도 있고 뭐 삽목하면서 계속 살균 처리는 했는데도 이게 이제 과습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좀 발근이 못한 아이들도 있고 저희가 좀 비닐을 좀 일찍 벗긴 것도 있었고요. 보시면 그래도 잘 나온 모드를 보면은 이렇게 끊기는 현상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발근이 잘 됐고 발근된 그 발근된 묘들은 지금 바로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밝은 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근이 나오면 아주 좋고요. 세근이 나오기 전에 경화가 돼버리면 요 세근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빨리 이식하고 있거든요. 이식할 때는 저희가 이제 2.5치 포트묘에 이렇게 이제 유공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16mm 파이프 해가지고 파이프로 이제 구멍을 내주고 있어요. 딱 포트 사이즈 맞게. 해가지고 지금 포트에다가 요거 그 트레이에서 뽑은 거를 그냥 쏙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넣어주고 한번 방향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물을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토양을 상토하고 일반 톱밥을 1:1 비율로 해서 혼합해서 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통기성 확보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톱밥 자체가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 그리고 뿌리한테는 물에 잠기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 수분 안에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저희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포트 이식으로 약 5만 개 정도 이렇게 해놨고요. 노지 식재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7만 주 정도 이렇게 수국 식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바로 강전정을 해줘요. 강전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화가 오네요. 전화는 조금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조금 이따 받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네, 카페. 그러면은 지금 이 가위를 가지고 상수를 다 끊어주고 있어요. 이파리 세 마디 위에서 이렇게 끊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관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가 하나 나오는 것보다 특히 이제 요 화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제 다복하게 올라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가지를 더 받기 위해서 잘라주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규격까지 키 크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저희는 자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치 포트메에 있는 들어간 거를 자르고 우리 오케이. 하고 먼저 한 일주일 전에 심은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한 것들인데 이 보시면 그 저희가 아까 강전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전정을 좀 빨리 해주면 일단은 여기 이제 먼저 나왔던 상순들이 이파리가 커져요. 이제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제비 멀티샷이라고 해서 그 코트비료 그 액비로 영양제라고 해야 되죠. 영양제를 지금 두 번 정도 얘들한테 살포를 해줬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아직 뿌리가 쩔진 않았는데 한번 떼볼게요 포트를. 아직 요 놈은 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벌써 2.2치에 이식한 건데도 보면은 지금 벌써 뿌리 돌라고 이제 뿌리가 밑에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딱 열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성장력이 엄청 대단하면서도
아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습을 좀 아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소국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접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연구도 더 해야겠고 제가 하는 거는 또 정답은 아니고 또 이 삽목 플러스 이제 이 식물 키운다는 자체가 자연의 기후를 제일 많이 받고 또한 얼마만큼 관심을 줬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얼마든지 틀려져요. 꼭 제가 잘했다 해서 또 다른 분이 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가 못하는 걸 또 다른 분이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삽목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한 삽목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지만 어떤 품목은 되게 어렵고 또 어떤 품목은 되게 쉽고 이제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또 모수의 건강함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는 항상 그 토양의 pH를 기본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수국이 잘 크는 pH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 왜 제가 그걸 볼 수 있었냐면 저희 그 동네에 이렇게 가면은 그 수국공원이 있어요. 유구 색동정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국공원에 pH를 재봤어요. 수국이 아주 잘 커가지고. 그랬더니 pH가 5.6 정도 나오더라고요. 토양 자체 pH가. 그래서 저희도 5.6을 맞추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 이제 그 톱밥이거든요. 톱밥이랑 상추랑 이렇게 혼합을 해서 배합비를 대충 맞춰가지고 하는데 지금 톱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재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입자를 0.3에서 0.5mm 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대신 얘들은 꼭 마른 톱밥을 쓰셔야 돼요. 생톱밥으로 생나물을 갖고 톱밥을 하시면 안 되고 가스 발생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 5년 정도 이제 그 건조돼 있는 그 목재에서만 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pH 낮추는 데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소나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소나무 톱밥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수치에 담으면서 오늘 좀 전화가 많이 저희는 톱밥하고 상추하고 그 비중은 1:1 정도로 해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심어주고요. 심어주기보다 그 뭐야 2.5치 포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지금 비중점을 좀 가볍게 뿌리가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준 다음에 이제 유공을 파서 이렇게 주고요. 일단 저희가 그 2월 말에 그 뭐야 그 인식한 그 수국 한번 보러 가시죠. 오케이. 지금 그 2월 말에 심은 그 목수국 그 화이트라이트인데요. 지금 벌써 보시면 식재하고 2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꽃대가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꽃은 이렇게 이제 형광등 수국처럼 이렇게 피게 돼 있는데 얘들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풍성하면서 저희가 이제 추비비료까지 줬기 때문에 꽃 아주 훌륭할 거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뿌리 한번 뽑아볼까요? 2개월 만에 벌써 이제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실뿌리가 나와서 이제 그 뿌리자름으로 갈 걸로 금방 보이고요. 저 같으면 그냥 끊어. 이상 상면진흥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두서없이 계속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영상도 계속 찍고 뭐 계속 찍고도 싶은데 뭐 이제 정리가 좀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어찌됐건 그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요점 정리도 하고 최대한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